모든 것은 어둠을 사르는 거대한 불덩이에서 비롯되었다. 어딜 보아도 가없는 화염뿐. 그것은 차라리 불의 감옥이었다. 울부짖는 욕망과 절절한 고통, 그리고 한 조각 희망마저도 단숨에 삼켜버리는 탐욕스런 불의 소용돌이였다. 그러나 시간의 그늘 아래서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숨죽인 고요가 운명처럼 찾아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어둠이 가시며 하늘이 열렸다. 그것은 태초라 불리는 것이었다. 천지창조. 다양으로 하늘, 바다, 대지가 조화를 이룬 진정한 세상이 도래한 것이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비밀은 셋으로 나뉘어 각각 하늘, 바다, 대지의 이름으로 봉인되었다. 봉인을 얻은 자만이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하늘의 봉인을 가진 위나라의 조조, 바다의 봉인을 가진 오나라의 선권, 그리고 대지의 봉인을 가진 청나라의 유비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 시대의 영웅들은 봉인들을 모아 통일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 피로 얼룩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삼국의 대결 구도는 위나라의 삼국 통일로 일단락 지어졌고, 청나라와 오나라는 조조군에게 쫓겨 루인까지 후퇴하기에 이른다.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끈질긴 놈. 죽고 싶다면 죽여주지. 죽음을 자처하는 조조 이놈, 기다리고 있거라. 이 빚은 내 생전에 꼭 갚아주겠다. 못할 것 같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너희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겠거니와. 제로님! 위기의 순간 유비가 가진 공인의 힘이 발동하였고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우연치 않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유비는 과학이 발달한 미래테크 월드로 오게 되었고 촉제국을 재건합니다. 조조에게 쫓기던 성권도 봉인의 힘이 발동하여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환상의 마법과 몬스터들이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제국을 재건합니다. 두 세계의 여파로 조조의 세계도 강력한 힘을 가진 무협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게이트가 열리면서 새 차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촉제국은 강력한 위제국의 공세에 밀렸고 오제국까지 합세하자 촉제국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패배의 책임을 두고 관우와 제갈량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하들의 갈등을 지켜볼 수 없었던 유빈은 패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출전하게 되는데,
매복한 오제국의 군대들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비는 죽기 전 대지의 봉인을 아들 유선에게 넘겨주었죠. 유선은 조자룡의 한략으로 구출되었지만 제갈량은 유선이 어리다는 이유로 압박을 가했고 대지의 봉인 구슬을 가져가 촉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장비와 간호는 제갈량이 못마땅했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좌자를 생포하는 임무에 나섭니다. 좌자를 생포하는데 성공하지만 그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전해듣게 됩니다. 제갈량이 매복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유비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장비와 간호는 반란을 일으켜 총연합 군대를 결성하고 신식병기 스텔스를 개발해 세력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조자룡은 제갈량의 말을 믿고 관우 장비에게 대항했습니다. 위제국의 장수 사마인은 큰 활약을 했음에도 조조는 아들 조비에게만 상을 주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는 사마인을 오제국의 전쟁터로 보내고 돌아오면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조비의 계략을 눈치챈 사마인은 조조를 속여 하늘의 봉인을 훔쳤고 하우돈을 찾아가 조조가 하우돈을 죽일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반란을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반란에 조조는 거의 모든 지역을 사마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오제국은 제갈분과 자자를 파견해 속제국 정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제국의 강력한 몬스터와 기사, 마법사들을 활약으로 촉제국은 멸망하였고 제갈량은 죽으면서 대지의 봉인 구슬을 제갈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늘, 바다의 봉인을 손에 넣으면 자신의 종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좌자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연합 반란군은 송곤의 오제국을 거의 괴멸시키고 바다의 대지를 빼앗으려 하지만 송곤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대비해 바다의 봉인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송곤은 제갈근에게 죽고 오제국은 멸망합니다. 사마이에게 밀고 있던 조조는 제갈근이 오나라의 새 군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마이가 훔쳐갔던 하늘의 봉인을 찾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제국과 오연합은 동맹을 하였고 사마이의 위연합을 다시 압박해갔습니다. 너와의 개인 인연들, 이것으로 끝인가? 봉인의 구슬을 잘 보관해줘서 고마워. 그래. 이럴수가. 서라! 서라이! 통하다. 내가 놈들에게! 기다려라, 스마이! 절대로 용서치 않고! 절대로! 한편 제갈군이 전쟁에 집중하는 틈에 육손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송공주를 구출합니다. 당신을 위해 싸우죠. 자, 힘을 내죠. 송공주는 제갈군 몰래 바다의 봉인을 몸속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왔군. 당신을 위해 싸우죠. 송공주는 오제국의 부흥을 위해 위연합의 사마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동맹하는 척 호의를 베풀다가 송공주의 봉인을 빼앗기 위해 자객을 보냅니다. 육손과 함께 탈출한 뒤 총연합의 관우를 찾아갑니다. 관우는 송공주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힘을 합치기로 결심합니다. 총연합의 도움으로 오제국은 다시 부흥했고
힘을 모아 사마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사마이와 하우돈이 죽고 위안학은 멸망합니다. 성공주가 두 개의 봉인을 가지게 되자 제갈그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승자만이 세 가지의 봉인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전쟁이었습니다. 중연합 오제국의 동맹군이 제갈근의 오연합 군들을 몰아붙였고 좌자도 육손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연합 군들은 전멸합니다. 제갈근, 이제 네가 그 가증스러운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됐다. 네 뼈를 갈아 돌아가신 대사제님의 원한을 풀어드리라. 실력이 대단하다. 하나, 그 정도는 날 막을 수 없어. 나의 가르마 등장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너의 능력의 경계를 표하는 의미에서 나의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줘. 어? 세상의 만화를 주관하는 자, 그 붉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지금 내게로 와. 그의 분노를 펼치고 현세에 참혹한 지옥의 문을 열지니 내 몸에 강림하라, 최강의 생명체 그리올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내가 나를 지옥의 회의 문을 닫으리. 드디어 도착했군요. 네, 여기까지 오기에 너무나 많은 목숨들이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 하에 희생되었어요. 과연 우리의 과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종결시켜 더 많은 인명을 구했을 것이오. 그렇겠지. 하지만 유비 형님만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너무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죠.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우리에게 맡긴 짐은 그만큼 무거운 것일 거예요. 자, 그럼. 시간과 공간의 접점이여.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성스러운 시공의 이정표여. 우리 두고 보는 조람함을 받으면 하늘의 구호! 생명 시장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대지의 구호!
잠시 후 각 봉인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왔고 이것은 하나로 합쳐져 파워월드의 루인 형상으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닌 그 옛날 태평성대 시절의 아름다운 루인이었다. 그들이 놀랄 사이도 없이 그 형상은 활기 넘치는 테크월드의 루인으로 변했고 그것은 다시 중세의 신비로운 매직월드의 루인으로 변했다. 순간 눈부신 하얀 빛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눈을 감았다가 생명의 소리들이 들려오자 눈을 조심스럽게 떴다. 그리고 그들은 세 차원에 연결된 투명한 이동 통로를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차원이 통일된 것이었다.